차량 공유기업 소카가 이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소카는 오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을 출시하고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카쉐어링과 전기자전거, 주차 플랫폼 서비스 기능 등을 통합한 슈퍼앱을 연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전략적 투자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동, 유통, 운송 등 모든 이동을 포함하는 약 350조 원 규모의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카의 총 공모 주식수는 455만 주입니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3만 4천 원에서 4만 5천 원이며 공모 예정 금액은 공모가 범위 상단 기준 2,048억 원입니다. 이달 4일과 5일 기간 수요 예측을 거쳐 10일과 11일 일반 정략을 진행합니다.